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발 이익금이 생기면 지자체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허가받는데요. 이익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면 낼 것도 적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비가 계획보다 늘어난 것처럼 부풀려서 이익금을 낮추고 지자체에는 돌려줄 이익금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KBS는 거제시 반값 아파트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에서도 토목공사비 200억 원 정도가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15만 제곱미터 사업지 가운데 대부분 산지였던 거제 반값 아파트 단지. 사업자가 애초 계획서에 산을 깎아 기초 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잡은 돈은 모두 244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이 토목공사비는 444억 원으로 200억 원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200억 원은 어디서 늘었을까? 사업자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애초 사업장 인근에 버리기로 했던 흙과 바위를 바지선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등으로 보내면서 토사 반출 비용이 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 허가받은 토사 반출량 98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해상 운송분 53만 세제곱미터를 합쳐 80만 세제곱미터 대부분을 처리한 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사포 처리가 되는 부분이 제일 그 현장의 관건인데. 그러면 사장님한테 드렸던 8억하고. 그밖에 없어요. 실제 세무조사하면 다 나와요. 200억 들어가냐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심 그 수죠. KBS가 입수한 토사 반출 업체의 매출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업체가 공사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8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애초 반값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계획서에 잡아놓은 토사 반출 비용 37억 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장 토목공사가 한창이던 2016년 전후 경남 지역 골재 부족으로 토사를 사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상이 나니까 어차피 이걸 내가 사포로 해갖고 내가 돈을 주면서 버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으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취재진은 반값 아파트 사업자의 200억 원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거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백화의 가치는 없다 당신. 민주라고 주면 내가 다발 가치가 있으면 다 하겠다. 반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발 가치가 없으면? 지금 일단 뭘 알아야 다발 가치가 있으면 할 거 아니요. 이후 사업자의 전화와 공식 질의서를 통해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공식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